오늘 그 1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엠바고 비보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언론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수업 마치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뭐이 정부에서 보도하기 전에도 거의 다 자료를 미리 알고 있는데 엠바고는 미리 발표하면 안 되죠. 언론에 비보도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아마 수업 마치고 나가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치봐도 그런 거안 나오죠. 그 정보는 공개된 정보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런 학개론의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미공개된 정보가 고급 정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1시에 수업 마치고 나가면서 보면 됩니다. 집값 많이 올랐죠, 여기도. 예, 그 집값이 뭐 오르는 집이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전 국민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젊은이들은 뭐 취직도 안 되는데 거의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있는 사람 집값 1억을 올랐는데 예를 들면 종부세 100만 원더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은 나를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 18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6번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리되어 있는 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6번 맨 밑에 계약금 등의 예치명이자 개공은 신체보전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과서 18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에스크로우 제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에스크로우 제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된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계약금 등이란 그 우리 책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계약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도 포함됩니다. 잔금까지 다 합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인데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만약에 매수인이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민법에 보면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 이행관계,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가 있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업에서 이걸 해보면 참 동시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히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동시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지금 세입자가 짐다 빼고 돈 받자마자 돈 받는 거와 동시에 짐다 빼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완전 동시 이행하기가 쉽지 않죠. 짐부터 먼저 뺄 가능성도 많고요. 아니면 돈부터 먼저 받거나 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게 동시행 하는 게.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잔금을 치르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잔금을 언제 치르냐면 등기 서류 받고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 있고요. 중개사무소에 보면은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만나 가지고 그뭐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이런 등기 서류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현실적으로 이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동시행은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이 되려면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행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선이행을 하고 있다고 매수인이 불리해요.
가짜 등기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매도인한테 계약금 등을 주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매수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없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있으니까. 미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우리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적어요. 우리는 사실상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거든요. 개업공개사들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개업공개사는 체크리스트만 작성합니다. 우리 그 있는 것처럼 벽면 상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학원에 의자가 몇 개다 뭐 이거 깨끗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구역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권리분석은 권리분석사가 그 다음에 이행업무는 에스크로 업자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업공개사가 잔금 받을 때까지 다 신경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훨씬 더 일은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는 외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에요. 최대가 0.9%예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도 국민들은 복덕방에 사기꾼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복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신력을 높여야 되겠죠.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중개보수를 주더라도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 소위 중개인분들 이런 분들이 초과해서 보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 그러면 예치기관이 맡기는데 그 예치기관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금융기관 이게 금융기관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 금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인지 시험에 딱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도 이게 해당된다는 취지로 출제됐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협회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 세 명에게 예치하도록 개업공개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치하도록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강행규정은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사람도 없고 예치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치했을 때 예치 명의자는 7명이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7명이 있는데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나오니까 7명입니다. 동그라미 1, 2, 3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개공은 신체보전 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딱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음 달에 순서 제가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바꿔드릴게요. 순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죠. 개가 뭐냐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우체국이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그래서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근데 이세 명은 은행이 금융기관이라고 본다면 이 세 명은 예치기관이면서 또한 예치명의자에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의 은행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자,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면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어요. 기분만 나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안전한데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또 보험료가 들어가겠죠. 위험보험료가. 그 위험보험료 몇백만 원 더 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면서. 물론 이 전체가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출시를 했는데 이거 예치할 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받았다고요. 돈 맡겨놓고 수수료 내야 되고 이런 걸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서상은. 오히려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제로금리에 금리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보관료 내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거에 대한 보관료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예치했을 때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반환보증서, 금융기관의 직업보증서가 있거나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서울보증보험회사가 그냥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지금 이건 누구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원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원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매수인이 떼일까봐 지금 동시행을 못하니까 잔금까지 다 치르는데 등기 가짜 서류 받을까봐 위험해서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보험료는, 위험보험료는, 소요되는 비용은.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그 실비 비용이 있습니다. 52번에 있네요. 5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6번 밑줄 치우세요. 16번에 보니까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왜 그래요? 매수인 임차인이 원해서 예치하는 거니까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시험에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그 이게 현업에 근무하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올해 합격률이 36.6%가 거의 37% 정도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총 합격률은. 그런데 현업에 종사하는 실장님들, 즉 중개보조원의 합격률은 3%예요. 그만큼 낮은 이유가 이런 걸 공부하니까 현실에 없는데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게 그거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시험 공부는 시킨을 대로 해야 돼. 그냥 학원에서 시킨을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자꾸 딴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을 개입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내 생각을 넣으면 어쩔 수 없어요. 시험 공부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자 출제되는 게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원래 옛날에는 잔금이 포함 안 된다고 했다가 바뀐 거예요.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 그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예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은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된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소위 에스크로 제도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학개론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185페이지에 표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제된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있다. 1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합니다. 즉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31번의 까만 별표 1에 보면 5개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했습니다. 앞에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법제 29조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의무,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법제 34조에 보면은 그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결격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가 있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중개업계에서만 이중소속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분양 대행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중개사무소 실장 해도 됩니까 했는데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없어요. 처벌규정은 해도 돼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양쪽 사장들이 허용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쉽진 않죠. 근무하면 하루 종일 근무할 텐데 또 다른 회사 가서 근무하기는 쉽진 않죠. 이중소속되는 게. 근데 이중소속도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에 보면 첫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임대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죠. 아, 매매 중개하는 것은 가능해요. 중개업을 우리 개업공개사는 남을 소개시키는 게 중개업이 주 목적이라고요. 근데 중개업은 안 하고 매매 중개업은 안 하고 매매업을 한다는 건 남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집장 사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업공개사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세를 잘 아니까 싼 물건 샀다가 팔았다가 비싸게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하면 의뢰인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으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고 매매 중개업을 하라는 이야기. 중개업 남을 소개하는 거 해야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저도 중개업을 하다가 망한 게 이게 투자하다 망한 거예요. 이게 소개만 하면 안 망하는데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예를 들면 집값이 지금 자꾸 올라가니까 뭐 또 올라갈까 봐 막 사는 거예요. 계속 샀다가 갑자기 오늘 또 오후 1시에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정책 발표하면 또 몇 달 동안은 거의 거래가 안 되거든요.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그럼 거래가 안 돼도 돈이 많으면 버틸 수 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저도 한 10개까지 사봤어요. 10개까지 동시에. 10개 사놓으니까 막 이자 제 것만 대동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나가고 이러니까 못 버티니까 그냥 손해보고 다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더라고. 다 팔고 나니까 딱 그래가지고 몇 억 손해보고 이러니까 거의 회복 불능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와이프가 그냥 마음 비우고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해가지고 건강한 게 최고죠. 그때 같이 저하고 투자했던 사람 많이 죽었어요. 지금 막 거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더라고. 자꾸 옛날 생각하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느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초월해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건 없어요. 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남을 소개해야지. 직접 집장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협력. 업자라는 거는 이게 업, 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법조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물론 법조문에는 무등록업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고 제가 편의상 표현했습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알면서. 그럼 알면서면 반대로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알면 민법에서 악이, 모르면 선이죠? 착한 마음이 선이가 아니라 모르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면 다친다고요. 알면 악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묻지 말라고요. 저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미치겠어. 자세하게 자꾸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부동산 하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뭐 결혼했냐, 이혼했냐,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자꾸 물으면 안 되죠. 별로 말하기 쉽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요즘은 비혼도 많고 나이 많아도. 그러니까 자 어쨌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즉 협력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를 의뢰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 하면 안 됩니다. 실비 초과 징수.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1번에 지금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이때까지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중개보수회의는 실비도 받을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실비는 받아도 되죠?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저도 친구 거 부산역에 가서 계약 체결하고 KTX 비용 받았어요. 그거 받아도 돼요. 그런 거는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라고요. 차비 같은 거. 실비는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외에 컨설팅 비용 받아도 됩니다. 컨설팅 비용. 분양 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MGM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소개비 받는 것도 많이 받아도 돼요. 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개보수만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태전동에서 그 의뢰인이 땅을 대고 개업공개사가 건물 짓는 비용을 대가지고 건물 다 지어가지고 땅값 빼고 원값 빼고 남는 돈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분양을 해가지고 20억을 남겨 먹었어요. 20억을 밥 먹은 게 2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너는 중개보수 0.9%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소송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개발업을 해서 남은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반반 나눠먹기로 했으면 나눠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개발업이라는 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부담까지 안고 실패했으면 또 손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익을 봤을 때 반반 나눠먹기로 했으면 나눠먹어도 된다. 0.9%를 초과하더라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가 부도가 나서 초과해서 받았는데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초과해서 받았다면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X. 중개보수 외에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가져와서 감사의 표시로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일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나오면 X.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거 안 받으면 바본데요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받는 건 받더라도 시험에 나오면 X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죽을 때 죽더라도 주면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어요. 초과해서 주니까. 심지어 통장 입금시키는 것도 받아봤어요. 통장 증거가 남잖아요. 잘못하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장으로 주는 것도 받아봐서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옆에 개업공개사들이 왕따시킨다고 자꾸 안 받으면 예를 들면 임대 그 월세 같은 거 중개하면 주인들은 통상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줘요. 세입자는 법정보수 한 10만 원 정도 주고요. 주인은 좀 더 준다고 보통은. 왜냐하면 주인들은 그 개업공개사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집 팔 때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주는 편인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어떤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뭔지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법에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매가 제한된 분양 관련 증서 등이 뭐 주택법에 보면 주택상한사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게 해당됩니다. 소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철거민 증서 이런 게 해당됩니다. 이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한 행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직접 거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이건 이제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개정 청원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앞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은 직접 거래를 안 되고 주거용 빼고 나머지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은 직접 거래를 허용하려고는 하던데 아직까지는 허용 안 되고 있어요. 방지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개업공개사가 싼 물건 나오면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이렇게 하면 의뢰인들이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직접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거래. 그 개업공개사 자기가 건물주라도 임대업을 할 수 있지만 손님 오면 자기 건물을 임대 중개하면 안 돼요. 중개하려면 다른 개업공개사의 명판을 찍어야 된다고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공동중개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 개업공개사가 직접 자기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누구의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아닌 친구한테 파는 건 상관없어요. 이모한테 파는 것도 상관없어요.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은. 그 다음에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민법에서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다 대리해서 혼자 등기 신청하러 갔죠. 원래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되죠.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고요.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죠.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그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입니다. 탈세 목적 투기 조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게 투기 조장인지도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100%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이 투기 조장인지 청약 유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리역에서 옛날 분양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직선 거리로 900m 이렇게 적어놓고 단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면 이렇게 팜플렛에서 조그맣게 잘 보이지도 않게 적어놨어요. 그런 건 판례가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 투기 조장이 아니고 애매합니다. 이거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투기 조장. 그래서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법에서는 보통 투자냐 투기냐는 투자 시점이 중요해요. 개발계획 발표된 거 보고 알받게 하고 이러면 투기예요. 그거는. 근데 개발계획 발표되기 전부터 옛날 세종시에 옛날에 농사짓고 살던 사람은 그런 거는 알받기가 아니라 뭐 안 판다고 버텨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예요. 투기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개발계획 발표되기 전부터 여기에 있던 분들은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 이제 이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우리 교과서는 지금 197페이지 19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8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지금 11번에 있어요. 1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페이지 이게 신설됐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201페이지 8번 9번이 8번 9번 10번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8, 9, 10번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8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장질서 9.13 부동산 정책 제가 오늘 또 오후 1시에도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9.13 부동산 정책 9월달에 나오니까 지금 한 석 달 지나니까 이제 약발이 없으니까 또 정책을 새로 낸다고요. 지금 오늘 오후 1시에 아직까지 인터넷에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세요. 오후 1시에 나온다 이런 말 전혀 없죠. 미리 그런 말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갑자기 딱 발표해야 충격적이잖아요. 그 효과가 오래 가거든요. 충격적으로 해야. 그 지금 저만 알고 있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은. 자, 201페이지.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로 불공정한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되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 시험, 올해 시험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이제 내년 시험에 새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요.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이제 공급질서 교란행위인데, 지금 그 경기도 용인시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많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런 게 있더라고.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저도 오픈 채팅방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1,500명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픈 채팅방에. 그렇게 많이 되나 봐요. 이게 카카오톡이. 1,500명인데 자기가 투자한데 막 그 호재가 있다, 뭐 올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뇌가 되거든요. 아,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용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분야에서 뭐 커뮤니티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거 블로그보다 카페, 밴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담합해가지고 또 부동산에도 얼마 밑으로는 올리지 말라 매물
광고, 말 잘 들으면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주고, 말 안 들으면 왕따 시켜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옆에 있는 부동산 지금 절대 가지 말자, 망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제 그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때까지는 의뢰인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걸 공인중개사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게 지금 8번하고 10번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8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0번에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은 뭐냐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8번, 9번 있잖아요. 지금 1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지금 현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들로 친목회가 있어요. 친목회가. 그 마을에 한 100여 명 정도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 여러분들은 처음 개업하면 회원업소를 권리금 주고 인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 하던 자리에 혼자 들어가 버리면 정보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중개망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매물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비회원에게는 정보를 공유 안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게 왕따시키는 게 심해요. 현실적으로. 다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기득권 이게 한 2000년도 초반에 생겼어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게 친목회가 활성화된 게. 그 1999년도까지는 이게 인터넷이 활성화 안 돼 있어가지고 공동중개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동중개를 할 때는 팩스로 물건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어디 있는 아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팩스로 주고받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든요. 인터넷에 뭐 정보망, 사설 정보망이 있어요. 레츠라든지 트래비 뭐 이런 거, 텐 이런 거 여러 개 정보망이 있어요. 그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왕따시키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치보려면 인터넷에 군포회라고 한번 치보세요. 군포회, 이게 군포회 약 550개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이게 친목회, 가장 큰 친목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큰,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군포회. 치보면 여기에 약 300명의 친목회 회원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들이. 군포회 그 과징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치보면 과징금 부과됐다고. 이렇게 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요. 그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됐다고 돼 있죠. 군포회 치보니까. 그 뭐냐면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친목회 회장이 그 뭐 정보망 한 달 이용 못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한 달 이용 못하면 한 달 동안 영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친목회 회칙이 별이별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개업하면 그 다른 회원업소 인수해가지고 개업하면 같은 친목회 바운더리 안에서는 1년 동안 개업 못한다, 3개월 동안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친목회 회칙에. 그 회칙은 그 지역별로 다 다를 수 있죠. 그 제가 아는 분은 실장하다가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옆에 있는 중개업소 인수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석 달 동안 월세만 내고 개업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그걸 폭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폭로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내부 폭로를 해가지고 내부 공익제보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제보를 해도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래서 참 저도 지금 왕따 돼가지고 중개 못하고 지금 폐업하고 강의만 하잖아요. 이게 진실되게 폭로하려고 하니까 저 인간하고는 아예 정보 공유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공동유기 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게 심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 말라고. 9번 신설됐습니다. 10번 이게 10번은 지금 8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8번은 그냥 계략적 내용만 적어놨는데 9번에 구체적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20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구체적 내용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저 중개업소는 지금 그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 분유회에서
뭐 행복공인회사 사무소 이건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요즘은 보면 보통 아파트 입주하면 그 입주자 커뮤니티가 다 있죠.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보면 밴드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 뭐 시세도 조작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우리 5억 미터를 내놓지 말자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5억보다 더 높게 매물 올려주세요.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말 듣는 업소는 착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인증서 주가지고 그 외의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주로 경기도 용인에서 많이 지금 이게 성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주로 이제 분유회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시세 5억이라고 올려놓으니까 막 와서 항의하고 옆에 중개업소는 5억인데 왜 이렇게 낮게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다니면서 개업공개사를 협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의뢰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9.13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나온 이게 법 후속 법안들입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1시에 정책을 발표하면 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계속 학원에 다녀야 될 거예요. 이게 법률로 그 법률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문법이기 때문에 정책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또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세법이나 이런 게 바뀔 거예요.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 지금 적어놨잖아요. 여기까지 7개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것은 요거는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건데요. 그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8번, 9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8번 시세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해당돼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요. 분유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시키는 행위입니다. 왕따 왕따가 뭐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자기 회원업소들끼리만 그래 하고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하는 거 걸리면 징계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아까 말했잖아요. 침묵해 만들어가지고 이런 행위도 역시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하면은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고 취소를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7번까지. 이 8번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죠. 일반 국민들 아파트 분유회 같은데 업무 어차피 못하는데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은 아니겠죠. 7번까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히 9.13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8번, 9번 이게 중요합니다. 8번, 9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여기까지 하고 20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보수. 보수는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보수 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